안녕하세요, 아케입니다. 우리 가족은 오늘 평창에 있는 라플란드로 주말 캠핑을 나왔습니다. 이곳은 작년 겨울 제가 혼자 캠핑을 왔던 곳인데요. 그때 꼭 다짐했던 게 있는데 가족 모두 함께 이곳에서 다시 캠핑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수마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온 겁니다. 제이나츠의 기모그 텐트는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워요. 이번 주말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어디 특별히 도드라지는 단점이 없는 텐트니까 아마 더 만족하게 되지 않을까요? 전면과 측면의 스킨을 모두 개방할 수 있으니 사이트 세팅하면서 이동하기 편하고 우리 네 식구가 한 공간에서 잠을 자기에도 충분히 넓은 이너텐트라 역시 천장이 조금 낮은 것만 빼면 더할 나위 없는 텐트예요. 평창 흥정계곡 바로 옆에 있는 라플란드도 여름 캠핑에 더할 나위 없는 시원한 캠핑장이고요. 그럼 저희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사이트 구축을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겠습니다. 저녁은 집 냉장고에 있던 야채와 항정살 구이입니다. 역시 여름 캠핑의 저녁은 고기를 구워줘야죠. 서둘러 퇴근을 하고 멈추지 않고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프네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끼리만 캠핑을 나와 이런저런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캠핑도 무척 즐겁지만 편한 기분으로 쉬고 싶을 때는 역시 가족 캠핑입니다. 풍경에서 마지막에 이제 막 소주도 없고 막 다 단술 달콤한 술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쫑스타 앉아있길래 쫑스타 지나가고 있었나? 응. 그래. 소주 없어? 그랬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 브랜든 지나가길래 소주 없어요? 그랬다? 그러니까 있지! 이러면서 어디서 막 다 뒤져가지고 찾아갖고 오는 거야. 예진아가 타준 술 사야겠어. 너무 맛있어 진짜. 거기 넣은 술이 진짜 너무 맛있어.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예진아한테 물어봐. 뭔지 알아. 술은 인터넷으로 못 사잖아. 할 수 있어. 어떻게? 성인인지 몰라. 아 그래? 이런 캠핑장은 처음이야. 이런 분위기는. 뭐 좋은 의미야 뭐야? 좋은 의미야. 예뻐. 아 예뻐? 응. 동화 속 이런 데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약간 북유럽 느낌이지. 신기하네. 이름 때문인 게 아니라 산으로 딱 둘러싸여져 있고 막. 그런데 이런 나무들도 잘 심어놨고
잘해, 예쁘네, 여기. 근데 작년에 내가 그 초겨울에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뭘 했겠어. 그냥 겨울... 여기 돌아다녀보면 다 너네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겨울에 여기 와서 뭐하냐? 겨울은 눈이 와야지 예쁘지. 눈 안 오면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맛없어. 맛없는데 왜 계속 따라서 맛있어? 먹어야지. 가슴. 더러워? 가슴 먹어야지. 약속했던 비가 내립니다. 라플란드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는 캠핑장이라 우중 캠핑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님이 자숙하고 온다면서요. 텐트 스킨을 업라이트 해줄 겁니다. 천장에 빗물이 보이지 않도록 한쪽 폴을 짧게 경사를 만들어 줍니다. 이 처마까지 쓴다고 생각하면 타프를 안 쳐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저 앞에서 하고. 요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깔까? 응. 이거 그 볶음밥이지. 황금 밥알. 이름 엄청 잘 지었지. 황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음식 구미를 당기지 할 줄 몰랐네. 라면도 밥 먹게. 제대로라면?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아침에? 이거에다가 라면까지?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먹고 싶다고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면 먹을 것 같은데 얘네 이거 한 사람당 한 봉지씩 먹어 그래? 일단 나와봐 이제 밥 먹자 물을 많이 넣었으니까 스프도 많이 나요 단어라고? 응, 이만큼 남았어. 물이 많아서. 물이 많아서. 어느새 비가 그쳤습니다. 둘 다 살 쪘어. 우리도 엄청 찌고 얘네도 엄청 쪘어. 아, 나 쫑스타가 너무 재밌어, 진짜. 근데 요즘 내가 너무 개겨. 좀 조심해야겠어.
그래, 너. 어, 너무 개겨. 너 너무 만만하게. 야, 근데 너무 재밌단 말이야. 해가 나왔으니 저는 다시 텐트 스킨을 개방하고 아이들은 연못에 가득한 올챙이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원이가 잡았어? 그다음에 보여줘. 올챙이랑 다 들게. 우와, 멋지네. 내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텐트로 돌아갑니다.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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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알았어 알았어. 엄마 한답한 먹을 수 있어. 깨끗하게 씻고 올까? 아, 엄마. 혜인아, 핸드폰 그만하고 다른 거 하고 놀자. 뭐 하고 놀는데? 끝말잇기 할까? 응? 아빠 이제 내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응. 이발소. 소피. 어? 소피. 소피? 소피가 뭔데? 선지에 잡고. 아, 선지에 잡고 갈 때 소피? 응. 창원도 아빠랑 끝말잇기 한 판에. 나 끝말잇기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는 게 어딨어. 너 말 잘하잖아. 나 끝말잇기 할 줄 몰라서 놀랐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어? 모르겠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는 너무 어렵다. 또한 어린이집 다닌다고 고생했어. 너도 고생이 많다. 안 돼, 비밀크고. 어, 이거 쪽 집어넣어. 이건 아빠 거야, 엄마? 다 엄마 거야, 다 엄마 거.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엄마 거야.
그래서 엄마 거에 엄마가 다 같이 가. 엄마가 다 같이 가. 엄마 우리 집 대장이니까. 아니야, 아빠가 대장이야. 아빠가 아니야, 아니야, 대장. 아니야. 너는 아니야. 니네들이 잘못 알고 있어. 엄마가 대장이야. 조그만데? 조그만데? 조금 너무 예쁜데? 빨갛다, 빨갛다. 아이들도 우리도 각자의 쉼을 갖는 시간은 캠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 우리가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은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누나, 이번 주 캠핑 안 왔으면 언니 태권단들 다닐 수 있었는데. 응? 저는 태권도. 그래, 그럼 캠핑을 한번 줄이자. 응. 한 달에. 응, 언니 태권도 보내줄게. 엄마 한 번 달에 캠핑 한 번 덜 나가고 너 태권도 가. 한 달에 캠핑 한 번만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왜? 한 달에 캠핑 두 번만 갈 수 있거든. 아 그래? 언제부터 그런 규칙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앞으로 캠핑 영상은 더 자주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밤 8시 우리는 라플란드에 있는 위스키바 휴레를 찾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위스키, 와인, 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방문이 가능한 시간도 있어서 가족분들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맛있다. 빼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내려놓고 먹는다. 우리는 우리의 캠핑과 좀 더 잘 어울리는 밤을 더 길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편한 기분으로 푹 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좋은 공간과 날씨 속에서 6월의 주말 한 꼭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저 한 번의 평범한 캠핑이었겠지만 저는 수마와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러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